어제도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통성으로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 또 나오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주님이 임하셔서 예, 정말 이곳이 예, 완전히 또 주님으로 이렇게 충만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느끼셨지요? 예. 그냥 그대로 계속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 너무너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본당에 이제 기도하러 내려와서 제가 이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최근에 또 우리 시저스 디바인에서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이 찬양 올려주셨잖아요. 이 찬양을 딱 틀고 눈을 감는 순간에 너무나 강력한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갑자기 본당에 가득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심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그 평강에 압도돼서 막 통곡으로 예, 바로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특별히 4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는데 오직 하늘 위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화, 이 평강으로 충만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심령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이런 내가 은혜를 맛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복된 사람이구나.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다 복된 영혼들, 복된 심령들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주의 임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시간 그것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만 그 평화로만 가득 해지셔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여러분이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만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그 평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어떤 제가 이 본당에서 봤던 놀라운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지난 집회 이후에 제가 3월 8일 날이에요. 이제 본당에서 제가 기도하러 나와서 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서프라이즈를 너무 좋아하세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은혜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항상 이렇게 예비하시고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일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성품이 너무 멋지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새의 그 깃털 있잖아요. 그 깃털들이 하나 둘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당을 가득 채워요. 그런데 나 처음에는 이제 그 뭐 꼬리나 이렇게 날개에 있는 그런 털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가슴털 있잖아요. 매우 부드러운 그 가슴털들이 계속 내려와서 그 절을 감싸고 본당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얼마나 포근하든지 얼마나 따뜻하든지 제가 집회 가운데 너무 긴장되어 있었고 제가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영혼 몸을 그 깃털들이 계속 오르만지면서 그 굳어있던 모든 것들, 경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 몸이 이제 릴렉스 되는.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은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으면 본당에 오기만 하면 저는 주님께서 어떤 그 전혀 예상 못한 이벤트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아주 거대한 주님의 옷자락, 거대한 주님의 옷자락이 그 새하얀 세마포 옷자락이 이 본당에 가득 이렇게 덮이면서 막 펄럭이는 거예요. 우리 바람에 막 깃발들이 막 나부끼는 것처럼 그 주님의 옷들이 막 펄럭이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웅장하고 장엄했어요. 마치 그 승리의 그 깃발들이 펄럭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다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시간시간 이렇게 이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가득 채워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일,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일 때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기대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 본당에 이제 오려고 제가 이제 물건들을 챙겨요. 물병도 챙기고 화장지도 챙기고 그때 꼭 소풍 오는 느낌이에요. 아주 매우 매우 정말 그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 만나러 갈 때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설레임으로 제가 내려오는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드러운 그 새의 그 가슴털 그 털이 그냥 폭설처럼 막 내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의 그 평강에 감사해서 막 울고 있을 때 이 깃털이 이제는 우리 폭설이 내리면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그 눈으로 그 공간들이 다 메워지면서 그렇게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포커싱하지 못하면 이 평화를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오늘 이 본당에 주님께서 그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도대체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공짜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않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을까? 그래서 왜 주님께 나오지 않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정말 그 하찮은 세상 것 그것 더 어쩌고 이렇게 주님이 모이라고 할 때도 그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을 다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간 빠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절대로 빠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도 지금 제가 눈이 좀 이렇게 불편해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금식하는 동안에 울지 못했던 그 눈물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본당에는 그런 주님의 평강이 가득 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깊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같은 그런 깊은 회개는 제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서 매우 드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깊은 곳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이 전혀 이렇게 감지하지 못했던 제 속에 있는 그 우리가 흠과 티 또 주름 잡힌 이런 것들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아주 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렇게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깊이 주님 그 빛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제가 또 언제 시간이 될 때 또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구나. 정말, 몇 분이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깊은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일에 내가 마음 뺏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지금은 천심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께로만 계속 나아가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설교들, 담임 목사님 설교와 설교들을 들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 이제 우리 찬양도 듣고 계속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아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회개와 또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저를 아주 가득 채워주시겠구나. 그래서 진짜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이 우리만 한눈 팔지 않고 우리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곧 성취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만 한번 아주 초집중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이제 적어도 우리가 뭐 직장에 있을 때랑 또 뭐 다른 일할 때는 그럴 수 없지만 적어도 주의 전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예배의 자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정말 주님께 아주 초집중하면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깊은 만지심을 받고 정말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꼭 이 기회를 정말로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그동안에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 금식하는 것 때문에 이 본당에 나와서 제가 기도도 그렇게 길게 못 하더라고요. 한 뭐 30분, 뭐 길면 한 40분에서 50분 그렇게 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제 상태를 아시니까 뭐 강력하게 막 저를 깨뜨리고 막 통곡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기 소리만 한 소리로 때로는 울다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니까 작정하고 막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깊이 만지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으로 제 심령 깊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예리한 검으로 그 놀라운 그 주의 그 어떤 아주 뚜렷한 빛으로 저를 그렇게 이제 만지시면서 오늘 정말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이때 주님께서 아주 더 높은 어떤 차원의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보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곳에 회개의 샘이 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본물이 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온갖 제약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또 저에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5개월, 이제 만 5개월 지금 되고 있는데요. 5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매번 이렇게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주님께서 또 아주 놀라운 권능으로도 임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기름 부어 주시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을게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점점 죽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죽어지고 우리가 계속 이 기도회로 모이느라 또 기도회가 끝나면 말씀 통독하느라고 우리가 세상 것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절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 간여할 수가 없었어요. 뭐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일 외에는 우리는 계속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기도로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계속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것을 도외시하고 계속 주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전에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일을 행했던 우리가 완전히 이제 반대로 이제는 주님과 벗대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더 친근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 재미와 쾌락과 이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그동안 행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도 너무 많이 세상 것에 빼앗겼어요.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여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는 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우리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우리는 세상 것을 탐닉했어요. 그것을 은근히 즐겼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갔다 바로 기도회를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그거 끝나면 뭐 12시, 1시예요. 빨리 자야죠. 또 그 다음 아침에 또 부지런히 일어나야죠. 좀 쉴만하면 이제 성경 통독이래. 첫 번째는 또 일독도 아니래. 다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그 여유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만졌던 것들 접했던 것들 보고 들었던 세상 것들 그것들이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차단이 된 거예요. 육신을 벗어내는 훈련 죄와 점점 멀어지고 죄와 점점 이제 결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높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뜻을 가지고 높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군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에 성경이 있기에 우리가 붙들리게 그렇게 해주셨네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저도 저 자신도 그동안 계속 세상에서는 멀어지면서 주님께로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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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신의 성품이 더 충만하게 더 장성한 상태로 제 안에 연그러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비하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5개월 동안에 우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붙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동여 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면서 우리의 그 죄된 습관들을 끊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온갖 더러움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에서 뚜렷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찰떡궁합이었던 절친이었던 육신의 소욕과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그런가요? 이렇게 저에게 감동이 오는데 제가 아, 이 말 너무 멋있다. 맞아, 진짜 그랬어. 나는 정말 내 육신의 소욕하고 진짜 완전히 응? 결별하고 싶었어. 다시는 이 육신의 소욕하고 내가 짜가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친구 삼지 않으리라. 절대로 같이 이제는 동행하지 않으리라. 너무너무 제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제가 미워했고 싫어했고 혐오했어요. 제발 내 안에서 제거되어지도록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지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지금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총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완전히 예, 우리 육신의 소욕과 이제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짜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것들을 내가 좋아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도록 주님께 큰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반드시 육신의 소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5개월 동안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네, 어디도 가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않았어요. 네, 보고 싶은 것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오직 주님 곁으로만, 주님 안으로만,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그 영역으로만 계속 나아가고 나아갔어요. 제 시간도, 제 물질도, 제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그 일을 위해서 썼던 것이 다 이제 올 스톱되고. 정말 5개월 동안, 예, 거의 세상과 차단한, 예,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이 멀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제 안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님의 거룩한 소욕만이 계속 저를 주장하고 저를 지배하고 저를 다스리는, 물론 한순간도 죄를 안 지었다 그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뭐 나 자신이 어느 순간 방심했을 때는 뭐 마음과 생각들이 흘려간 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특별기도회 이전하고는 완전히, 예, 이 5개월 동안은 전혀 다른 그런 아주 그 신성한 삶으로, 그런 경건한 삶으로 계속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의 시간들이 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지금 물론 우리가 온전케 된 상태는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특별 기도에 그 기점으로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했죠. 1차가. 예. 그 10월달, 작년 10월달 그 이전과 이제 11월 특별기도가 시작된 그 이후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셨죠. 아멘이시죠? 변하셨죠?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또 감사 나눔 나눠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누가 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 놀라운 일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단지 이곳에 와서 한두 시간, 그것이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전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바뀌었다면, 만약에 더 많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뺏기지 않고 정말 경건의 훈련에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여러분이 보낸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시간도 뭐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기회들을 주님을 얻는 일에, 그래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제가 오늘 낮에 울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버겁게도 느껴졌고 마음의 압박도 됐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 상황이 저에게
순간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제 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들,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 그것들이 정말 뭐 완전히 소멸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되어지는 약화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 안에서 이제 깨우쳐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을 주님 우리가 버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경건의 훈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원하고 주님께 우리를 더 전적으로 내어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정말 이제 경건한 정말 신의 성품으로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니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도 점점 힘을 잃고 우리에게서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저는 오늘 그게 분명하게 제 안에서 이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의식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건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제 안에서 정말 빠져나간 거예요. 약화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무엇이 제 안에 가득해졌냐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들, 그 고상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그것들이 제 안에서 점점 아주 뚜렷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에 부닥칠 때마다 그걸 분명하게 알겠어요. 이전하고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를 이제 아주 풍성하게 맺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사실은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진짜 진실한 신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주 흠없는 온전한 형상을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원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 개인차는 있지만 지금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일부터 모든 그 예배 시간들 시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작정하고 행해주고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순간들이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깨어났겠어요. 각성되었고 정말 충격적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갔잖아요. 그 시간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깨뜨려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렇게 깊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파쇄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형상으로 내 안에서 예, 놀라운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 빚어지는 내가 바뀌는 달라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육신을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주님이 예,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할 때마다 그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우리를 다뤄주시기를 우리를 깨뜨려주시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매 모임 때마다 매 기도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멀지 않았군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고 바랐던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드리 그날이 멀지 않았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사용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열방의 영혼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 그날이 멀지 않았군요. 정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부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 더디잖아요. 우리의 변화가 너무 더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뀌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그 일이 너무너무 더뎠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권능으로 강타해서 우리를 완전한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작정하고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그 일을 이제
제가 3차에는 가속화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금식하고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 혹은 또 수년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만지심을 받으면서 이 경건의 그 훈련을 이어갈 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계속 특별 기도회와 또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정말 죄송한데요. 갑니다. 4차. 5차. 갑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해도 주님 안 멈추겠습니다. 우리 또 금방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장담 못해요. 저부터 다시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고 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금방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만 거역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원치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소원하고 올려드리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통로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리
전혀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끄셨어요. 세상에서 끌어내셨어요. 세상에 젖어있던 우리도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에 주는 유익, 이것들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 세상에서 끌어내신 것이, 마음에서는 원하지만 끌어내지 못했던 죄들을 끌어내어 주신 것이, 죄와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 주님의 그 성결함, 깨끗한 주의 형상, 거룩한 성령의 소용, 우리를 채우신 것이, 주님으로 채우신 것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돼. 주의 전으로 날마다 모였는데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최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전략으로 우리를 세상과 결별시켜 주신 것이, 육신의 소욕과 우리가 이별할 수 결별할 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게으름도 피우고 온 마음을 쏟지 않았던, 전심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 회개하고 건성으로 했던 진실하게 간구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을 회개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신실하지 못한 저를 회개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해, 온 마음, 온 영, 기도하지 못했다. 애기야,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 회개, 회개.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적, 의례적,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읽지 않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매수 주님을 찾겠어, 주님을 구하겠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겠어. 바뀌게 하소서. 잘못된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완전히 바뀌도록. 이 시간 새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 얼마나 쉽게 내 마음이 바뀌는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지. 한결같듯이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는 진실치 못하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랍니다. 진실치 못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소서. 내 안에 감춰져 저 깊이 가닥가닥 주름져서 덮여있는 숨어있는 모든 불순물 지금 다 밝히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Yeah.
베푸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높으신 뜻과 그 계획과 그 사랑과 그 경륜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영상 우리가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중보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세상과 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못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열어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이 마음인데도 우리를 주의 심장 안에 창조주의 샘플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주 당신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만 되고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청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죄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스컬레스 스르바르바스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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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바르바스
하나님의 생명상에 안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충만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며 강력한 말씀의 권능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전략들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진리의 영성령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수문서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 정확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영혼들을 깨우고 교회를 교육시킬 수 있는 수많은 열망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버지 더 깊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 안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새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지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중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 부으시옵소서.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 이끄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열방이 열방의 소망이 열방의 열쇠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유럽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전 열방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오직 가운데도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그곳에도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경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수가 급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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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길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저희 삶을 저희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길을 모아 주시옵소서. 저희 몸절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수사역자들은 안수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사역자들은 지금부터 안수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십만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구원받아야 될 수백만의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열방의 수천만의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랑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죽어가는 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교회의 비전에 하나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 위에 주님 한량그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 지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중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발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가난한 심령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놀라운 의가 주께서 베푸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껍데기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 젊은 세대들 주님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주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열방을 뒤흔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나타나시니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진동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 사랑하는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이 교회가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인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모습대로 준비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 진리의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열을 감당하고 백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프리카 땅이 주님의 땅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프리카 그 사랑하는 지교회 가운데, 또한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바른 중심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그 땅이 온전히 온전히 열어지길 원합니다. 이슬람 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도 온전히 온전히 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병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워주시고 모든 문화와 하나님 하나님 모든 하나님 흐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의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의 바 진정한 발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주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아프리카 지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주님 놀라운 부흥이 주님 각 나라 나라마다 번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한 10분 동안 강력하게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그 뜻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10분 동안 강력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들어갑니다. 주여!
밖에는 이 나라의 살림뿔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더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대한민국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이 어둠의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악은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총성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 반기독교 세력들 정성회와 정복을 하나님 안에 주장하는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자유민주를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전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전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국회적인 것들 하나님 하나님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전거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민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선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이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총선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 이기주의와 이기심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잘못된 여론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언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른 언론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반전을 주시옵소서. 반전을 주시옵소서. 역전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새롭게 반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들이 흥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가운데 한 사람도 종북좌파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들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놓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을 제정하라고 그러는 모든 악인들이 한 사람도 국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사람들, 하나님, 단순히 우파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국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바른 양심과 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총선을 위한 모든 선거관련 가운데, 모든 개표관련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일절 부정이 이 선거관련 가운데 득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의 소모가 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티도 없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세우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복부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 살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작고 모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의 폐 속에서 부강한 나라로 일으키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 띈 얼굴로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합하여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대한민국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기쁘신 경륜과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넘을 수 없던 그곳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끊을 수 없던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넘어졌던 것 이제는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었던 그 깊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 위에 놀랍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서 돌이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만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어내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헌신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셔서 계속된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의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